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진영이 연보성 선수입니다. 연보성,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프리카 최고의 테헤란으로 불리고 있고, 아프리카 최고라고 불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가 나왔는데, 김명훈 선수가 연속 2킬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성준 주장이 계속적으로 김명훈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칭찬은 정말 돌고래도 춤추게 하지 않습니까? 김명훈이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김명훈 선수, 뭐 사실 테란전에 진짜 아까 그킨 보고 싶다. 태경장 영상이 암살이고요. 킨이 자꾸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살인 미소님께서 영상이 암살입니다. 오늘 박성준 주장이 왜 방송이 안 들어와 있네요. 네, 매니저 드리려고 그랬는데. 명운 골수팬 영상계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오브로드 서치는 좋습니다. 아, 있네요. 오브로드 서치는 좋아요. 오늘 박성준 주장의 진짜 진짜 신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김명훈 선수를 사실 아낄 줄 알았는데, 먼저 쓰길래, 뭔 생각이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연보성을 빨리 나오게끔 하는 그 엔트리의 싸움이라고 제가 분명히 각 에이스가 나오는 그 싸움인데, 박주 주장이 뭐 선택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박성준 주장이 좀더 좋은 엔트리 선봉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르 올라오는데 봤어요. 서로 봤습니다, 지금. 자, 서로 봤어요. 이러면서 SCV는 자, 5시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2도로 앞마당이죠, 김명은. 자, 연보성 선수의 클래스를 한번 보여줄지, 아니면, 김명훈 선수, 뭐, 방금 채팅창에서 나왔던 김명훈의 올드팬인데, 예전 김명훈의 모습이었다. 방금 전에. 김명훈 안질것 같다. 이런 예상이 맞을지, 그래도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 게임은 뭐, 물론 맵도 신저격이긴 하지만, 연보성 선수가 이번 게임은 그래도 분위기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베럭에 더블컵 먹고 있는 연보성 선수 SCV는 자, 꾸준히 잘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마술사 영상이 감사합니다. 자, 드론 컨트롤이 예술인데요, 김명훈. 야, 이거 연보성도 안 잡히려고 서로 신경, 와, 이거는, 연보성 선수가 정찰을 했다가 드론에게 잡히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야, 김명훈이 예전 모습이 나온 것 같다라고 아까 올드팬, 김명훈의 올드팬이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방금 전은, 정말 드론 컨트롤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러면서 SCV가 내려오고 있죠, 지금. 한 마리 더 내려오는데, 자, 이거는 그래도 다시 본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연보 선수. 그래도 SCV가 잡히고 시작했다고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기분 나쁘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브로드로 자, 선앤배 준비하고 있는 연보성 오브로드 상대방의 앞마당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저걸링 찍어주고 있는 김명훈. 자, 레어까지 올리면서 김명훈 선수는 그래도 그 상대방의 뭐 레어를 보여주긴 하지만, 저걸링 바로 찍어가지고 SCV, 자, 정찰하고 SCV부터 끊으려는 그 김명훈 선수예요. 하지만 연보성도 쉽게 안 잡히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겠죠. 스타 대박나랑 별풍선한개 감사합니다. 자, 지금 SCV, 돌면서 자, 지금 상대방이 본진 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을 지금 다 보고 있는 자, 연보성 선수입니다. MBC 게임의 주장의 신뢰를 받고 있는 연보성이 이번 경기에서 김명훈을 좀 끊고 지금 남은 그 삼성 칸에 김규애, 박성준, 임진묵, 그리고 임태규 선수 MBC가 이 김명훈만 끊어주면 할 만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삼성팀 강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화승 이기는 거 보셨듯이. 박성준 주장도 할건할건 하고, 김규애 선수도 어제 부로 분위기 찾았고, 그리고 임태규 선수는 아직 분위기 못 찾았고,
임지묵 선수 분위기 찾았고. 자, 저걸 올라가는데, 자, 마린들이, 아, 또 SB 끊고 나, 저걸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나가고 있어요. 예, 한 마리도 안 잡히고, SC 몇 끊어주는 김명훈 이러면서 상대방 저글링 발업도 안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연보석 빼야 됩니다. 자, 발업도 안 된 상태에서 SCV 잡혔기 때문에 아직 발업된 걸 몰라요. 저글링 올라온 것도 몰라요! 몰라요! 매직 붙기 전에! 저글링도 김명훈 연보석을 상대로 마린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 김명훈! 아, 김명훈이 연보성 선수를 상대로 3킬까지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아, 이런 박지호와 김기훈 선수가 남는데, 제가 아까 감히 예상을 하자면, 김명훈 선수가 연보성까지 하면 올킬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 방금 전에 발업도 안 된 저글링이 SCV를 지지! 야! 김명훈, 간명훈, 김명훈. 김명훈이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플레이로 MBC팀을 상대로 3대0 3킬로 앞서가고 있는 삼성팀입니다.